반갑습니다, 형님들. 지금 시각 12시 36분. 오늘 일은 마무리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전방 문 닫기 전에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항상 이런 구도로 촬영을 할 땐 늘 재미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집 사기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다가 군산의 한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그 영상은 군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어떤 일자리와 얼마의 매출을 약속받고 차량을 구매하였지만 그 약속받은 일자리, 매출 모두 계약 내용과 달라서 상당한 금전 적 피해를 입었다, 소위 말하는 지입 사기를 당했다 라고 주장하시는 사장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2020년 12월에 업로드 되었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이슈가 되자 해당 업체는 저를 군산 경찰서를 통해 고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고소인이 되었죠. 고소의 근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출석 요구를 받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군산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현재 시점 8개월이 지났죠.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형님들께 공유했으나 군산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이후엔 더 이상의 진행이 없었기에 당연히 만들어낼 영상도 알려드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들께선 진행 상황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하셨고 어떤 몇몇 분들은 그 출처가 매우 궁금하고 수상한 이야기들을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겁막히 그 업체에서 돈 받아먹고 입 다물었다더라. 겁막히 고소장 들어오니까 쫄아가지고 꼬리 내렸다더라. 겁막히 고추가 그렇게 크다더라. 물론 사실인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웃기지도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 이상한 새끼들 다 있네 라고 넘겼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지막 영상 이후에 8개월 가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으니 형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하겠구나 싶고 또 아무 진척이 없다는 소식 또한 그 진행 상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기에 앞서 오늘 낮에 군산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아무 소식이 없냐, 그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영상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2020년 12월 사건이 만들어지고 이듬해인 2021년 제가 조사를 받고 또 해가 바뀐 2022년에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자료가 아주 방대하고 또 수사관께서 이 사건에만 매달려 계실 수는 없으니 그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한두 명이 아니기에 아무리 저 혼자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고 해봤자 다른 누군가가 불성실하게 또는 매우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가 조사에 대한 출석을 계속해서 미룬다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미룬다거나 그러다 보면 사건의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흘러가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당사자가 고소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아, 물론 이건 제 추측이고 뇌피셜입니다. 망상이고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사건은 계속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관께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따져보시고 검찰에 넘기실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던 거라서 저의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지, 아니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고소인의 말들이 허위사실이기에 저의 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지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그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요. 다만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 해도 저는 처벌을 받습니다. 단지 죄명이 바뀔 뿐이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저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함이 아닌 이러한 같은 사례들이 많으니 부디 형님들은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마시라 라는 공익의 목적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그 영상으로 인해 유튜브 광고 수익이 생기긴 했으니 완전한 공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 조회수도 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지입 사기의 피해를 봤던 피해자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 제가 지입 사기에 대한 영상들을 만드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궁금해하실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거라고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소인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고소인으로서의 소양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지입 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형님들 쫄지 말고 제보해 주십시오. 영상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제가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렸기에 제보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 중엔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제보하신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영상을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연락을 못 드린 분들께는 꼭 연락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것이고 그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지입 사기가 아니니 부디 그점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힘들다 해서 지입 사기라면 화물 운수업 자체가 사기입니다.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차 사지 말고 남의 차 기사로 경험부터 해보십시오. 이 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거나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안전자리에서 인터넷만으로도 꽤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 보고도 그래도 정리가 서질 않는다면 저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메일을 보내실 게 아니라 슈퍼 가서 바카스 사들고 화물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로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에 업로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지 트럭커라는 직업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저의 경험은 고작 해야 5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서 이렇게 혼자 떠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답을 못 내리시고 더 많은 걸 원하신다면 집 밖으로 나가서 트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길 매우 추천드립니다.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다가 그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지만 그건 저의 말주변이 없기에 그렇게 느껴지셨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화물 운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저의 얘기들이 건방져 보였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소권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뻔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 형님들 부디 잊지 마시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늘 사탕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탕을 받아 먹고 쪽박을 찰지 아니면 그 새끼 똥구멍에 갖다 꽂고 축배를 들지는 형님들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